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오늘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일이라서 8시부터 채널K 라이브 방송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 마감 시황은 별도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해소되지 않은 불확실성에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테슬라를 뽑아봤고요. 오늘 빅세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가 상승한 반면에 애플과 아마존, 메타, 플랫폼즈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다우존스가 0.38% 하락한 34,168.09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02% 상승한 13,542.1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S&P500은 0.15% 하락한 4,349.9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이틀째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하루 만에 상승 반전하는 모습 보였지만 S&P500과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모두 이틀째 하락세에 이어갔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가장 큰 이벤트였죠. FOMC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하루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늘 하루 FOMC를 주시하면서 3대 지수 모두 3% 이상의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때부터 급락세를 보이면서 또 한 번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하루 변동폭이 다우가 2.77%, 나스닥이 4.56%, S&P500이 3.45%, 러셀 2000 4.6%로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3일째 롤러코스터 장세 이어갔고요. 경제 정상화 속에 과도한 통화 정책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제롬 파월 의장이 밝혔습니다. FOMC 결과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금리 인상을 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현재 인플레이션은 2%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 가서는 좀 잦아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3월까지 테이퍼링을 완료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3월 FOMC에서 첫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죠. 걱정이 태산인데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금리 인상 이후에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기자회견 때까지도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이후 질의응답을 하면서부터 시장은 우려감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락세를 보였고요.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도 1.878%까지 또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유가도 서부 텍사산 원유 기준으로 1.69% 상승하면서 $87선 넘어섰습니다. 금은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비트코인은 어제부터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6,800로 어제보다 0.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섹터의 경우는 두 개가 상승했고 아홉 개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IT 0.71%, 금융 0.27% 상승했고요. 그 외 섹터들은 모두 하락했는데 부동산이 1.66%로 가장 하락폭이 컸고요. 다음으로 소재 1%, 그리고 산업재가 0.8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빅세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장 초반만 해도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이후, 2시 반부터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 보였습니다. 애플이 7일째 하락하면서 오늘 0.06%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루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2.85% 상승했고요. 알파벳은 1.82% 상승하면서 또 상승 반전했습니다. 아마존은 0.8% 하락하면서 이틀째 약세 이어갔고 테슬라는 정규 시장에서는 2% 넘게 상승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는데 장마감 직후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5% 가까이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재는 0.5% 정도 하락하는 모습으로 하락세를 많이 줄이는 모습입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1.84% 하락하면서 3일째 역시 약세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오늘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원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법안을 논의 또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별로 뉴스 좀 살펴보면 애플은 오는 27일 목요일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웨드부시가
애플은 올해 견고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고 미 증시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안전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화요일 장마감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또 그에 따라서 오늘 가이던스도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오늘 상승 모멘텀을 제공을 했었는데요. 시티그룹이 동사의 견고한 가이던스로 IT 섹터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기대된다 이렇게 밝히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76달러에서 386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웨드부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아마존닷컴은 번스타인이 인터넷 섹터에서 토끼와 거북이 게임을 예로 들면서 중소형 주는 토끼 아마존닷컴을 거북이로 비유를 했습니다. 아마존을 둘러싼 악재 해소 그리고 또 이러한 안 좋은 사실 상황들이 제거될 것이고 아마존 웹 서비스 부분의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위 유지하고 목표 주가도 4,000달러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인터넷 섹터 중에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다고 하네요. 자, 테슬라는 오늘 조금 전에 장마감의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4분기 매출이 177억 2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에 상회했고요. EPS 역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신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해는 이제 공급만 문제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트윗을 하고 실제로 이제 가이던스 제시하면서 공급만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가가 한때 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약 0.5% 하락으로 낙폭을 줄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마감 후 시장 마감 때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의 암 홀딩스 인수 실패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암 홀딩스 인수가 여러 경쟁 당국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만큼 인수가 성사되더라도 동사에 크게 좋은 그 이점을 꺼내기보다는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기회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메타 플랫폼스와 알파벳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주요 3대 지수의 상하이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다우존스 30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2.8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일 장마감 후에 견조한 실적 발표했고요.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저께 실적 발표 후에 5% 가까이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상승 반전하면서 오늘 장 초반 증시의 상승 모멘텀으로까지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우 30 종목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내일 실적 발표 기대감에 비자가 1.92% 상승했고요. 3위는 하원의 반도체 지원 소식에 인텔이 차지했습니다. 1.3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다우존스 30에서 가장 부진한 종목은 항공방산 업체입니다. 보잉이 4.82% 하락했는데요.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는데 787 드림라이너 납품 지연 영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737 맥스는 운항 재개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납품도 항공기의 인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 실적에 4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잉여 현금 흐름이 8분기 만에 흑자 전환하면서 장 초반에는 한 2-3%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 종목 중에는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가 3.5% 하락했고요. 3M이 2.56% 하락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에서 살펴보면 나스닥 100에서는 팹리스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이 4.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미 하원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520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내놓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업종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동종업체인 KLA가 2.83% 그리고 ADI가 2.57%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100에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핀도도가 9% 넘게 하락했는데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4분기 매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부진했던 종목은 실적 부진 소식에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가 9%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루시드모 그룹이 역시 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S&P 500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특수유리 업체인 코닝이 11.16% 상승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어저께 호실적을 발표한 아처 다니엘스 미들랜드가 5.7% 상승세에 이어갔고요.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기대감의 테라다인이 3.6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중에 가장 부진했던 종목은 방송 미디어 업체입니다. 디스커버리가 9.16% 하락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AT&T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기업 분할 또는 분사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애초에는 이제 분사를 얘기했었는데 현재 기업 분할을 할지 분사를 할지 상당히 고민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회계적이라든지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9%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AT&T도 호실적 발표했지만 8% 넘게 하락했고요. 오늘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F5 네트워크도 8%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브라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Z가 1% 넘게 상승 마감했고요.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풍력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FAN이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계약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하는 ETF UNG가 3%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미국 증시 전해드렸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약보합 또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증시에 얼마나 큰 모멘텀을 제공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8시부터 채널K 라이브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그럼 내일 아침에 크리스티나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